예, 오늘은 머리 돌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성전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망에 앉아있는 것을 봤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그를 잡아 일으켜서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는 이런 역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위가 있는가? 예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나니 나는 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니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이 자식뿐이오니 성경을 응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위가 있어요. 이것은 왜? 예수님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영생이 되어 영원히 영생을 이루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그 이름이 이런 구원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구원을 줄수 있는 이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할 수 있었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의 길을 다녀온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예, 죽었다 돌아온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다녀오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죽음의 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역사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를 갈수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인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전의 세계와 생후의 세계, 모든 세계를 다 경험하셨고 그 죽음의 세계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갔다가 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다. 3일간 죽음의 자리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신 이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왜 죽으시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괜히 죽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어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아서 나의 속죄죄를 대신한 것처럼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이렇게 죄값을 지불하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것은 당신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 자신의 죽음,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신 우리 죄값을 지불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사망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 잡아두지 못하고 놓아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 누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붙드는 사람에게 구원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이름의 권위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이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때요?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위는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역사를 인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게 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변질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역사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때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말씀의 11절에 너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과 상관없어. 뭐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아는 자들은 영접할 것이고 그 구원이 그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머릿돌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권위 있는 말씀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의 머릿돌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권위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됐으니 오늘 이 일을 찬양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